개별 종목 47호입니다. 47호. 자, 47호 지금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 알지만 저희 카페에서는 이 종목을 이미 바닥에서 잡아드린 종목인데요. 제가 그 근거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기 기운이 조금씩 오네요. 자, 매수하실 분은 손절가를 잡고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바닥 분석가 24,900원 34% 상승 후 조정장입니다. 강하게 상승장이 옵니다. 자, 직전 정고점 돌파를 할 겁니다. 바닥 매수자 홀딩. 자, 강한 수급이 없이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매수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상승 후 조정을 거치고 재반등이 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갈 길이 정해진 주식입니다. 홀딩하십시오. 자, 이렇게 저희 카페에서 바닥 분석가 얼마입니까? 24,900원이니까 거의 뭐한 25,000원 가까이 되네요. 자, 25,000원이면, 자, 여기입니다. 완전 바닥 종목은 아니고요. 동 종목은 재무 구조가 좋기 때문에 이미 오래전에 바닥을 잡고 단한 번도 하락을 하지 않고 꾸준하게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그 이런 종목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자, 지금 완전 바닥 분석가가 이제 완전 바닥가가 뭐한 2,000원 됩니다. 자, 2,000원.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바닥에서 사서 홀딩을 하셨다면 지금 이거 뭐1000% 넘게 수익 나는 거 아닙니까? 자, 그거는 벌써 10년 전의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주식 지금 이거 보시면 아시죠? 이게 2,000원짜리가 지금 1000% 넘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주식시장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법칙이 있다. 그 법칙이라는 게 무엇인가? 주식은 영업이익을 먹고 산다. 이걸 알면 여러분들이 대박을 내는 겁니다. 자, 그 실제 현장 흐름, 주가의 흐름을 조금 아까 이 종목 차트로 비교 분석해 드리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증명을 해 드렸습니다. 자, 이 종목이요. 이 종목이 지금까지도 계속 10년 넘게 꾸준히 상승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주식은 영업이익을 먹고 산다. 중간중간마다 이렇게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자, 지난번에 한번 신고가 갱신을 한번 했습니다. 38,000, 약 700원대인데요. 자, 여기를 강하게 돌파 시도를 못하면서 주가가 하방 압박을 받고 있지만 결국 밀리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자, 종합 주가가 두달 넘게 급락을 했는데도 이 종목은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 상승 추세 아닙니까? 자, 영업이익이 뭐 계속 연속 흑자 지속입니다. 그러니까 꾸준하게 상승권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죠. 자, 이번에 대량 거래량이 한번 이렇게 터졌어요. 자, 터지고 난 다음에 이번에 직전 정고점을 돌파 시도를 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나오느냐 못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종목이 한번 강하게 상승 모멘텀이 올 것인가, 그 시기가 이제 언제 될 것인가, 자,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하실 종목인데요.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단한 주라도 매수해 놓고 내가 공부를 하겠다 그러면 3만 원 투자하고 제 분석 시험글 보시면서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것도 이거 재무차트 교육 공짜로 받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자, 여러분들 선택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선택은 하십시오. 자,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매수하는 구간이 지금 저평가 종목은 아닙니다. 저평가 종목은 아니고요. 그냥 제값 주고 사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종목을 선택을 하셔서 직전 정고점을 돌파 시도를 해서 강하게 상방이 온다 그러면 여러분들 수익이 날수 있는 구조고요. 이 종목이 지금 떨어진다면 여러분들 싸게 살수 있는 저평가 구간입니다. 자, 선택은 님이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발음이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고 있는데요. 오늘 컨디션이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새벽 7시까지 제가 시황 분석글을 쓰다가 보니까 지금 정신이 몽롱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요. 조금 피곤합니다. 그래서 시황 분석글이 제대로 그렇게 잘 전달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지금도 막 말이 막 엉키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방송 분위기 때문에 이제 힘 조금 더 내고 방송 녹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잠을 한두 시간밖에 못 자고서 계속 분석 시황 글에 이렇게 녹음까지 하다가 보니까 조금 좀 제가 질퍽거렸는데요. 이해하시고. 자, 이 종목을 단 하나라도 매수해놓고 공부 차원에서 직전 종고점을 돌파 시도를 하는 모습을 보일 때 주가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차트 공부도 할 겸 그리고 잘해서 수익도 내보실 분은 자, 이 종목을 매수하시고 제 분석 시향커를 보시면서 공부 차원으로 경험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피부로 여러분들이 느끼시고 주식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이 종목을 매수하고 공부하실 분은 저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